요걸 쓰세요. 제가 굉장히 난해하네요. 하고 뭐 시절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강적이 밴드에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맞춰가면 살아야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 돼서 책임을 묻자고 하면은 더 이상 얘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걸로 어떤 조언을 마무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오늘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함이 이렇게 안 내리는 거 아닙니까? 다음 장면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다음 이게 뭘까 얘기를 하다가 뭐 시간도 짧고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금방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아닐 테고 또 인터넷 포털에 찾으면 금방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오늘은 좀 다르게 색다르게 가보자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모르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도망증 이야기 이런 거거든요. 79년 10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서 있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있었던 학생도 시민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그러고 나서 열흘 뒤에 김재규가 박정희를 빵 죽였죠. 그리고 박정희가 놀랍게도 중정권이 임기합니다. 했는데 뭐 미리 이거는 박정희 죽였는데 박정희를 정치적 아버지로 모시던 분이 갑자기 또다시 등장해서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거친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된 뭐 이런 것이 되게 부망정이라고 알고 계실 테고 해서 오늘은 저간에 우리가 어쩌면 알고 있었던 팩트 사실 자체는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의 함의 대해서 뭐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별로 생각해도 여유가 없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진상규명의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그간의 연구도 약간 진상규명의 활동과 별개로 연구도 약간 진행되어 오면서 저간의 부망증과 관련해서 좀 드러나지 않은 뭐 이런 사실들이 좀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것들 가운데 부망증에 대해서 그래도 흥미로우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 정도는 뭐 좀 이렇게 얻어가는 거 그럴만한 내용이 되는 것들로 좀 모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컨셉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망증 이야기 한 다섯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부망증의 역사적 의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재규는 왜? 조금 세심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제가 요 뒤에 물음표를 달지 않고 느낌표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라? 정말 모르니까 묻는 건 아닌 것 같고 뭐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재규는 죽였죠. 처음으로. 왜 그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 인간의 행동은 간단하게 이거 다 이렇게 뭐 심플하게 설명할 수 없는 더구나 거대한 일은 더군다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김재규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네. 흔히 오른손을 들어서 총을 잡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박정희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를 죽일 그 순간까지도 심정적으로는 그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죠. 궁정동에서 이제 딸보다 어린 여자 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이거 김재규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 박선주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김재규가 나서 사실 이렇게
나갈 정도로 이 심정적인 유대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김재규는 왜 박정희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뭐 나름대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한 판단이다? 아니다? 라고 분석하는 것과 별개로 김재규의 이유를 들어본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김재규는 부망정 당시에 부산에 왔습니다. 18일 날 아침에. 예. 그리고 이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곳이 모든 정보를 폭풍우기 하는 거다. 정보를 접수해보고 18일 날 그 새벽에 와서 상황을 접수해보니까 김재규가 내린 결론은 이건 밀란이다. 그 나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표현력이죠. 예. 이 나이 사람들이 밀란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권력인 겁니다. 민란이다. 이거는 뭐 그 홍이나 가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김재규가 내린 결론은 이건 5대 도시로 번질 거다 라는 이야기를 언제 하냐면 재판 과정에서 합니다. 왜 박정희를 죽였냐 하니까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근데 억지로 박자고 들면 불행을 자초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5대 도시로 번질 것이다. 도대체 무슨 5대 도시? 부산 마산? 부산은 또 그렇다. 마산?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진상국가 자극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 부마 항쟁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알고 있던 16일부터 20일 사이 부산 마산만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큰 것만 뽑았습니다. 일단은 책임성 때문에, 빠르면 책임성 때문에. 아시다시피 16일날 부산에서 18일날 마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외에도 여러 도시에서 사실은 여러 일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팩트를 확보했습니다. 22일날 울산에서, 예, 울산대하고 울산공전하고 피가 팍 그 유인물이 뿌려졌습니다. 유인물 뿌려졌는데 천도국정 앞에 모이라. 와, 그래서 유인물이라고 하니까 새벽에 뿌려졌거든요. 그래서 미리 경찰이 다 차단을 하고 학교 당국이 나와서 학생들을 등교를 못하게 하고 학교 문 닫고 했는데 선도국장 앞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인 겁니다. 당연히 해산을 시켰죠. 해산을 시켰는데도 해산 안 하고 막 가에 얼쩡거리면서 계속 맴도는 사람들도 수십 명이 됐던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연행했죠. 이런 일이 울산에서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일날 광주에서, 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니까, 광주의 고등학생이 광주 시내 한 10여 개의 고등학교, 당시 학도국단이죠. 학도국단 회장 임원들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다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편지를 학교에다가 신고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졌는데 보니까 부산의 대학생들이 시위를 일으켰다. 얼마나 장난 일인가. 우리 광주의 학생들이 여기에 호응해야 된다. 모두 다 떨쳐 일어나자. 뭐 이런 이제 공격하는 이런 편지를 각 고등학교에 보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진주에서는 조직이 있었는데 미리 차단을 했습니다. 시위를 하려고 개천대를 빙자하여 학생 시민들이 많이 모이면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성공해서 현실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재미난 건 제주의 일인데 제주경찰서에 근무하는 전투경찰이 제주경찰서의 기물을 활용하여서 유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당시 그 학생은 그 전투경찰은 고려대 휴학생이었습니다. 미리 차단돼서 유인물을 좀 더 압수당하고 이 학생이 잡혀갔는데 실제 파장이 어느 정도였는지 유인물은 하나도 살포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밝혀야 할 부분이고 아직은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부산 마산 그리고 16일 통영에서 시위가 있습니다. 통영 수전 통영 수산 전문대학 지금 경상대 통영 캠퍼스가 된 곳인데요. 뭐 이런 여러 개의 고장에서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 서울 대구 뭐 이런 데는 서울에서는 이제 18일날 병력이 떨어지면 알게 되죠. 그 전에 16일 17일 보도 통제가 되니까 모르거든요.
병영 떨어지니까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시일이 곧 얼마지 않아서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안에 또 준비되고 있는 시위가 많았으니까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와 부산은 워낙 사실은 당시에 심정적으로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표시하지 않았지만 대구, 서울 등지를 감안한다면 김제구가 5대 도시로 번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막연하거나 또는 과장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실, 그 어떤 사실조차도 김제규는 당시에 알고 있었을 거다. 말하자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망교의 시공간은 저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더 넓고 실은 더 오래 갔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이고, 그런 것이 김제규로 하여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 그 죽이는 대상이 자기가 굉장히 지금거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마도 할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를 하게끔 만드는 극도의 그 어떤 그 구조. 극도의 위기의식, 뭐 이런 것. 이런 이제 김제규 위기의식이 과연 사실 판단에서 우리가 온당하다, 제대로 된 판단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다만 김제규 자신은 그걸 진실로 느끼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박정희를 죽였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을 내놓는데 사람들이 듣고, 이건 핑계야, 이건 너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야, 이건 네가 내세운 명분일 뿐이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상황을 보면 김제규는 정말로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그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박정희를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그 사람 진심으로 그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조용하던 동네 부산, 이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산은 이런 정말 활화산 같습니다. 그만 팍 튀어올라오는 것 같은 세상을 뒤집는 이런 일을 벌였을까? 사실 민주화운동사에서 보면 부산이 남 하는 만큼만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우리혁명 때도 그랬고요.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판을 뒤집고 이러던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부만 이제는 뚜렷하게 가장 먼저 나서서 판을 뒤집는 모양새를 아주 원심적으로 해내거든요. 부산은 왜 그랬던가? 그래서 이런 부산을, 부만 인증을 나오는 시간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연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은 쓰기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한 것은 그 조승희 선생님의 난소공, 난자의 소월인 작은 공, 그걸 패러디한 겁니다. 다섯 개의 작은 공. 그리고 묘하게 좀 작아요. 그래서 작은 공이라고 이름을. 말하자면 1970년대 구반, 구만쟁이 발발하기 한 3-4년 정도 사이에 부산 지역의 민주 역량이 요소요소가 군데군데에서 아주 뭐라 그럽니까, 막 세상들이 막 솟아오릅니다. 여러 군데 솟아오르는데, 사람이 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아니습니까? 갑자기 뭐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싹이긴 한데 불일 듯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다양하게 이러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 전부 다 얽혀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작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작기는 하지만 서로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전과 다른, 불과 몇 년 전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실제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계, 노동계, 지식인계, 그 다음 청년계, 뭐 이제 이 학생계죠. 근데 학생계가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없고요. 그냥 대학밖에 없어서 대학이라고 이렇게 다섯 개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가운데서 70년대, 그리고 특히 70년대 후반에 한국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종교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큽니다.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부산에서도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가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요건 이제 개신교고요. 최성봉 목사입니다. 뒤에 좀 이따 또 나오게 될 요건 이제 가톨릭이죠. 낯익은 얼굴, 김수환, 예, 그 다음에 지학순 주교. 예. 대개 부산에서는 70년대는 개신교 역할이 두드러지고요. 가톨릭 열심히 합니다. 두드러진 걸 말씀드리는 건데, 80년대 넘어가면 가톨릭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물론 그때도 개신교도 열심히 합니다. 상당히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식인 그룹에서는 MSD. 부산에 76년도 MSD 부산 지부가 생겨가지고, 이거 보시면 김광일, 김정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참 지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한 개인이 얼마만큼 맨파워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헌신을 할 수 있는가를 참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70년대 모습이죠. 뭐 이런 함석헌, 뭐 이 사람들이 MSD였던 사람들입니다. 함석헌, CR에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함석헌이 부산에 한 달 한씩 왔습니다. CR 모임을 했습니다. 청년 그리고 뭐 지식인들 그룹으로 그 자리를 밑자락을 깔아준 사람이 장기려입니다. 장기려가 판 깔아주고 함석헌이 와서 놀고 뭐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 또 청년들 나이든 사람이라도 굉장히 많이 결속을 가지는데 역할을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이 참 고마웠다 생각합니다. 청년계 양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 시기에 부산 지역에서 특징적인 좋은 책을 4개로 해서 우리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한번 꾸려보자. 이게 양세동조합의 캐치플레이즈인데요. 이게 운동권 책, 운동권 사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꽃꽂이반 이런 것도 있고요. 영어 공부반 이런 것도 있고요. 사진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나를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 때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 책을 빌려주고 하는 뭐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불 잃듯이 했습니다. 굉장히 잘 돼서 요즘 이야기하는 중간층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잡았죠. 그래서 양성조합의 그 모델이 됐습니다. 뭐 이런 노동계에서는 이제 노동계 일부죠. 가톨릭 노동청년회 상당히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 쪽에서는 산선이라고 도시산업선교회. 공약은 사실은 노동계라기보다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가까운데 그래도 노동 쪽에 약간 물이 튀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전체 흐름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차라리 약했다면은 이 학생계가 오히려 약했어요. 학생계가 이 종교계나 지식인 그룹이나 양수조합이나 이런 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약하지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장점이 있다 아닙니까? 첫째, 쪽수가 많다. 둘째, 사건이 벌어지면 멀리 내다보지 않고 눈앞에 신에 집중한다. 와, 이거 내가 그때 말이야. 시민이 그렇게 격렬하게 나서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뒤에가 생각이고, 당장 그 임시에는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 이게 젊은이들의 미덕이죠. 그래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쏘아올린 작은 공들 가운데서 더 작은 공이라 할지라도 일을 내는 데는 매우 적합한 그런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이 70년대 후반에 부산 지역에서 이런 참 뭐랄까 아직은 그리 큰 현장은 아니지만 자기가 몰두해야 될 지점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나하고 함께 울타리가 돼야 될 주체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래서 그걸 실행하는 아주 그 작은 공들이 5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뭐 더 따져보면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이렇게 이제 말하기 좋게 이렇게 잡은 거죠.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고서 공화항쟁이 벌어졌으니 이건 결코 어쩌다 우연히 무다이 백지 잠시 동안 이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파워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실제로 드러났을 때. 그러니 김재규가 보고 밀라리다 이거죠. 많은 분들이
문방생이 결국은 뭐 크게 사람 죽은 것도 아니고 크게 참혹한 일기가 큰 것도 잘 모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문방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 잠시 젊은이들 의기충천했던 일시적인 뭐 이런 사건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김재구가 박정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접하갔을 겁니다. 예, 이건 김재규가 박정희의 궁정동 생활에 대해서는 샤트마우스 했던 김재규가 이거는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실제 재판에서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발표 명령을 내리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4.5혁명 당시에 직접 발표 명령을 내렸던 경무대 서장, 경무대 경찰서의 서장이었던 박영주가 처형당했거든요. 네. 내 대신 발표 명령을 내리겠나? 내가 내리겠다. 내가 발표 명령을 내리면 누가 나를 사용시킬 수 있겠나? 뭐 이런 이야기. 요 밑에는 잘 아시는 차지철이라고 희대의 그 관심대의 대명사, 내국노의 대명사는 유한용, 관심대의 대명사는 최순실이었습니까? 이 차지철이죠. 차지철이라는 말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 희생시켰는데 하이브 1,200만 명쯤이야. 실제 1,200만 명이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5혁명 당시에 전국적으로 한 200명 정도가 죽었거든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발포 그리고 희생이 만약에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다면 제가 이 원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니지만 잠시 동안 생각해봤습니다.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쓸까?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이렇게 쓸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쓴 것은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려고 이렇게 썼는데 말하자면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다면 실제로 박정희 살아생전에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최성묵을 수계로 한 간첩단 조직도 우리가 보기엔 조작도 이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양서협동조합 MSD 산업선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골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황선용, 양성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진보적인 청년인데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대학생이 아니었는데 부산대 시위에 이 사람들이 조력을 했거든요. 딱 좋아, 딱. 그냥 일반인이 아닌데 같이 했다. 간첩으로 몰기가 딱 좋았다는 겁니다. 이 둘이를 아주 곤죽을 만듭니다. 황선영 씨는 오늘 갑자기 알도 못하던 큰아버지가 경찰의 입으로 전해진 우리 큰아버지의 근황, 큰아버지가 저 청년의 맹렬 분자리야. 갑자기 이래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너 큰아버지, 예? 우리 큰아버지 없는데요? 있잖아, 저 청년에! 뭐 이런 겁니다. 마침 또 황선영 씨 동생이 청포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청포사에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동생이 청포사에 근무를 한 것은 다 같은 뜻이? 뭐 이런 이야기죠. 다 주변 사람 따지시는 겁니다. 가족, 동생, 당시 황선영 씨가 서면서점의 직원이었는데 누나 가게였었거든요. 누나, 내형, 그리고 그 서면서점에 왔을 때 도움을 주었던 젊은 사람들 주변을 잊었듯이 따지시는 겁니다. 견디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고문을 견디기가 어렵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던지 20대 젊은 남자가 피똥을 삽니다. 그분 옆에서 너무나 다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인도 할 수 없습니다. 피똥을 싸는 데다가 주변을 잊잡듯이 뒤지니까 자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그때다가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 그간의 선의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파탄지경을 일으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최근에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황선영 씨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일신의 괴로움도 있고 심리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동대경찰서에서 뛰어내립니다. 자기 말로 그날은 짠다고 화장실 가는데 이 손 수갑을 안 채우더래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뛰어가지고 유지하면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자살 미수에 걸립니다. 전기줄에 걸려가지고 지지직이를 탄 거죠. 타가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잡돌이가 됐는데 남성철 씨는 어떤 잡돌이가 됐느냐 하니까 니는 저기 북한에서 갔다 온 걸로 북한에 다 왔어야지 됐고 일단 갔다 온 걸 하는데 어디로 갈래? 길을 모른다 아닙니까? 북한을 발락해도 길을 모르니까 저 길을 모르니까 딱딱딱딱 집어주세요. 이 길로 가는 거 아이가? 예? 말길을 못 알아듣노. 이 길로 가는 거 아니냐고. 예. 아, 그래서 말길을 두드리 표현 말길을 안 들어요. 예. 실금 받고 나니까 예예 그 길로 갔습니다. 갔다가 어디로 왔노? 어디로 와야 될까요? 또 일러주는 대로 와요. 예. 한 번 갔다 오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세 차례 갔다 왔습니다. 신문 아는 동안. 예. 친절한 우리 경찰의 안내를 받아가시고요. 세 차례 갔다 왔어. 이러고 나니까 이 둘이는 완전히 봉축이 돼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에 의하면은 최성목, 당시 중국교회 목사였거든요. 문제 목사입니다. 그대로 표현에 따르면. 문제 목사 최성목을 수계로 해서 부산의 MST, 양세동교와 삼성교회 이것들이, 일단 MST는 이제 그 지식인들, 양세동교합은 학원가를 총지휘하는 총체, 산업성교회는 종교회를 총지휘하는, 이래서 이 두 고정관첩을 매개로 해서 학원 조직을 꾸렸으니,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학원 조직에 나오는 이진걸, 요철, 정강, 요정, 이런 사람들이 부마한 갱추동자들입니다. 마인즈는 부마한 갱추동자들은, 부마한 갱은 부마한 갱이 학생들이 꾸민 게 아니고, 학생들은 그냥, 장기판에 말이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알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산 지역에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던 다섯 개의 그 싹들을 몽땅 다 이번 참에 같이 이제 잘라버리려고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했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도 준비를 했습니다. 최성목이 잘 안 되면 김대중으로 살짝만 똑같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없애야 되는 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김대중을 수계로 한 간첩단 여러 개의 그림을 내보이더랍니다. 사람들 얘기가 이거 안 되면 이걸로 이걸로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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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야말로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으로 사람을 곤축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특히 이진걸, 정강민, 남성철, 하성영, 이 네 사람은 거의 뭐, 후보차 실리 가고 뭐, 에, 난리가 납니다. 이랬는데도 멈추지를 않더라, 언제까지?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박정희가 딱 죽고 나니까 정확히 멈췄답니다. 마린즈는 이 모든 조작의 근원이, 이유가, 동기가, 목적이 박정희에 있었던 겁니다. 만악의 근원. 그 만악의 근원이 죽고 나니까 정확히 그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이건 당연히 실행됐을 겁니다. 실행됐다면 사람이 한둘이 골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줄줄이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되면 완성하기가 힘들어 그렇지 이게 완성이 되면 MST 회원들은 몽땅 다 양세운동조합의 회원들도 몽땅 다 이런 겁니다. 산업선교회는 당시에 산업선교회 회원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이게 노동운동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노동운동 지원을 하느라 맺었었던 인연을 가졌었던 노동자들 몽땅 다 쓸려가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친구들이 모두 다 쓸려갈 판입니다. 네, 교수님 마무리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부마는 12월 앞선 광주가 됐을 거다 이야기입니다. 참 미안한 일입니다. 부마가 김재기 덕에 그 정도 끝났기 때문에 바톤이 저쪽으로 넘어간 거다 이야기입니다. 남겨진 미스테리, 땡크 사고, 북한 노동자 실종된 거.
현대사 속의 공황제 역사적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4월 혁명 이후 처음입니다. 뭐가? 대중투쟁의 부활. 19년 만에. 그간에 대규모 항쟁이 많았는데 대중들이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이 결합한 것은 공황제의 처음입니다. 4월 항쟁 이후. 4월 혁명 이후. 박정희 사진을 뜯어내가지고 밟고 그리고 불 태웠습니다. 6월 항쟁하고 부강항쟁을 부산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헛갈려 합니다. 이건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국제시장입니다. 부평시장이고 요 무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의 구조가 치고 빠지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히트핸들은. 그래서 경찰이 보고 개릴라 시기라고 이거는 훈련받지 않은 놈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6월 항쟁 때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건 다만 지형이 만들어낸 시위 방식일 뿐이고 플러스 알파가 뭐냐 그러면은 절실함, 시위대의 절실함이 만들어. 그래서 요리 싹 돌아서 들어가서 시장의 상인들이 샷다를 열어주면 학생이 싹 시위대가 따로 싹 숨고 샷다 딱 내리버리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잡지를 못합니다. 미로와도 같은. 또는 국제시장에 당시 양산경찰서에서 진압부대가 오거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 국제시장의 모양새를. 그래서 잡지를 또 못합니다. 먹여주고 숨겨주고 심지어 시민들이 경찰이 이렇게 학생 시위대를 쫓아가면은 국제시장이 공구 위에 2층 있다 아닙니까? 위에 사분을 던졌답니다. 심지어 연탄, 심지어 있다니까 프리스트 연탄을 던졌답니다. 아, 이런 심한 일. 경찰이 그래서 자기들이 쫓기는 상태라고 하는 심리적인 극도 위축감을 가졌다. 최초의 언론사 섞여 사건입니다. 4.5혁명 때는 언론사를 섞여가지 않았습니다. 부마항쟁에서 처음으로 언론사가 섞여야 되는데 언론사 가운데 CBS 기독교 방송 빼놓고 모두 다 섞여가 나갔습니다. 5.18의 전주고 기묘한 것은요. 이게 지금 상공수 여단의 모습인데 시위에 시민의 시위 또는 학생 시위에 공수부대가 투입된 건 부마항쟁이 처음입니다. 1.3.5 공수가 왔는데 상공수가 가장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마항쟁에 들어온 상공수의 모습은 이거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상공수의 모습은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이걸 광주에 들어간 상공수의 모습입니다. 상공수가 막 광주에서도 제일 열심히 한 공수부대인데 부산에서도 상공수가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부산에 들어온 상공수부대 가운데 제일 열심히 한 부대가 13대대인데 13대대의 대장이 변길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올바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했습니다. 지만원이 안 돼서 변길남으로. 광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 사람이 광주에서 올바른 진압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여기 올바른 당시 공수회단 대대장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는 모르는 이야기,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때도 그렇지만 이분이 부마항쟁 때도 13대대 공수여단, 상공수여단 대대장으로 제일 열심히 부마항쟁이 18일날 부산에서 개박살이나면서 머리가 깨지거든요. 실제로 꽁봉에 사람들이 맞아서 시위대가 머리가 이렇게 깨지고 열리는데 그걸 해서 결국은 시위대 예롱을 꺾는데 그 예롱을 꺾은 부대가 바로 13대대입니다. 이 사람은 부마항쟁 진압의 제1공로자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부마항쟁을 진압한 주인공이 바로 광주에 가서 5.18을 진압했더라. 뭐 이런 연장, 계승성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에 어디선가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것, 그 보고서가 나오고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공지의 사실이 될 텐데 그때 이런 일이 나오면 맞다! 내 그때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민, 부산대 교수님의 열정적인 특별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한우 정성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예고를 해드렸죠. 우리 황보성 휘파람 연주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